경주 외곽의 사라리. 경주와 영천의 경계에 위치하며 1200년 전 밀양 손씨가 정착하여 개척한 이 유서 깊은 마을에는 나왕대라는 돌출된 언덕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신라의 왕, 선덕여왕이 행차하여 유람을 즐기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요. 삼국사기나 유사에는 없으나 동경잡기, 경주 풍물지리지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돌출되어 봉긋이 솟은 것이 봉황의 알같이 독특하고 정상부에는 건물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대지와 삼국시대 와편, 성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이곳에 무엇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요. 내완도와 유사한 모습에 정상을 누른 정연한 토루가 존재하기도 하여 경주의 입구를 지키던 성곽, 사찰 혹은 관용시설이 위치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역은 곡 맞은편이니 선덕여왕과 무언가 이야기의 일치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서의 옥문곡은 당시 군사작전이 벌어지던 경남 대야성 인근의 모처라 보는 의견이 대다수이지요. 이곳은 가장 주요한 가도였습니다. 대부분의 병력과 물산이 바로 앞에 길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격렬한 분쟁을 치르고 있었지요. 옥문곡에 매복했던 백제 장군 우소 이야기는 선덕여왕 5년 5월 있었던 일이고 7년에는 칠중성에서 고구려와 전쟁을 치르지요. 11년에는 의자왕에게 서쪽 변경 40성을 빼앗기고 다음 달 8월 결국 대하성을 상실합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이 일어나는 단초지요. 선덕여왕 치세 내내 시간에 빈틈없이 신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장으로 군인과 물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경치가 좋다 하여 당시 훈련시설이자 관문으로 생각되던 작성 바깥 가도 옆에 유람하러 왔다고 하지요. 심지어 자주 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포된 실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왕대 옆에는 부은지가 있습니다. 근대적인 치수의 결과로 예전 모습은 많이 잃었으나 선덕여왕이 행차했다는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고급스럽게 치장한 마차에 여왕이 타고 색동치마에 한껏 단장한 궁녀들이 에워싸고 황금빛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따르니 찬란한 행렬이었다고 하지요. 나왕대에 올라 부은 마을과 부은 못을 바라보니 물 한 개가 깔리고 남쪽으로부터 구름이 깔려와 나왕대만 남기고 주위를 덮었다고 합니다. 부은이라는 단서를 얻었네요. 모량리의 부은초는 삼국유사에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이 전생에 살았던 곳이라 쓰여 있습니다. 선덕여왕 치세가 632년에서 647년이고 불국사 고금창기에 따르면 불국사의 창건은 버풍왕의 모친인 영제 부인에 의해 528년,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김대성에 의한 중창불사는 751년에서 774년까지 진행되다가 사후 국가에 의해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불국사 같은 거차를 세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이것을 미루어 엄청난 거부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 삼국유사에 김대성이 대재상이었다는 구절이 있어 삼국사기 745년 중시가 된 대정을 김대성으로 보는 의견, 삼국사기 706년 중시가 된 물량을 김대성의 부친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김대성이 다시 태어난 부잣집이 재상 김문량의 집이라 되어 있어 사실상 부친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모량리 부은초는 이미 삼국시대에 연원이 있는 유서 깊은 마을로서 전생을 표현함에 있어 김문량의 고향이거나 김대성의 고향으로 혹은 양자로 들어왔거나 하여 출신 자체가 부은촌일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시 경주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었음을 생각하게 하죠. 사실 신라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사라리라는 지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은못을 둘러싸고 북쪽으로 사라리 유적과 고분군이 있지요. 운대리 고분군도 있습니다. 과거 사진을 보면 여러 개의 봉분이 확인되고 꽤 대형의 것도 관찰되므로 이곳에 자리했던 세력의 힘은 먼 미래의 후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을 남길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연원이 삼국시대부터라면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995년 공장 신축공사 중 일정 부분이 훼손되면서 세상에 드러난 사라리 유적은 긴급히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4천여 평의 조사지역 내 청동기 시대 집터 5동, 원삼국 시대 널무덤 7기, 덧널무덤 67기, 돌무지 덧널무덤 43기, 돌 덧널무덤 12기, 동무덤 2기 등 136기의 고분이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유물들의 수와 종류도 압도적이며 허리띠고리나 청동검, 철검 등 위세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원연대는 무려 기원 1세기, 그리고 신라 말까지 연속된 고분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원삼국시대에 들어 이곳에 정착한 어쩌면 고조선의 유민이었다는 사로육천의 구성원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지도를 넓게 두면 영천 어운동 유적이나 대구 평리동 유적과 몇몇 유물에서 연관성을 보입니다. 한반도의 토착 세력, 진안과 변안의 연장선과 더 가깝게 보이지요. 얼마 전 발굴에서는 승지가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 거울 조각과 기원 1세기경 출현하는 성운문경 조각 등이 출토되어 이곳에 건실한 세력 집단이 존재했고 이전의 수장급 고분들에서 쏟아진 판상 철부 등을 통해 부의 축적도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130호분입니다. 남한의 널무덤 중 가장 크지요. 청동기 시대가 철기 시대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판상 철부가 70매 깔려 있었으며 세형 동검, 유세품,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지요. 지도자의 무덤입니다. 경주 박물관을 즐겨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눈에 남았을 바로 이 갑주, 사라리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모습도 인상적이지만 상태도 양호하여 가뜩이나 귀한 갑주 유물의 표본이 되었지요. 역시 당시 부의 상징인 철을 과감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던 집단은 철을 생산하거나 교역하는 것으로 성장했겠지요.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성장하며 국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사로국이 확장하는 교통로의 위치함을 장점으로 하여 그 일원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라리 유적은 신라의 기간과 거의 유사한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달천철장에서 유의미한 철이 생산되기 시작하고 고대 국가가 확장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자원인 철의 공급이 안정되고 사로국은 신라로 거듭나며 주위의 소국들을 병합해 나갑니다. 철이 들고 나던 통로는 확장의 통로가 되었고 사라리로 향하는 선덕여왕의 발걸음은 전해지는 것보다는 무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라리 앞에 부관 통로는 경주 서쪽에 유일한 통로입니다.